집에서 촬영하셨나보다. 미얀마예요. 예, 예. 그 사진하신 지는 오래되세요? 예, 되세요? 한 40년. 어이구. 대단한 영광이시겠네요. 예. 뭐 이렇게 대상 탈 거, 꿈 같은 거 있었고 예감 같은 거 있었어요? 그렇죠. 예. 사진하면서 예. 그 희망을 가지고 했죠. 예. 예. 그 요번에 특별히 투명했다 그러는데 예. 선생님 뭐 어떤 그 이 상에 대해서 모신탄회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귀한 작품이고요. 예. 했어요. 다 나오셨어요? 아 요번에는 예. 다섯 마치 다섯 마치 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하고 예. 사람하고 빛과 예? 예. 선과 예. 색과 이런 이렇게 잘 조화돼서 이번에 출품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귀한 작품 잘 인정해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예. 40년 동안 이게 연구하신 게 예. 이 한 장에 다 집약되신 거 그렇죠. 네. 또 이 작품 외에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했던 선생님 세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 어떤 공간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사진을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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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우리 인생들이 네. 자연과 자연의 자연과 인생이 너무 닮은 게 많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찾아보고 싶은 게 제 작품 세계입니다. 앞으로 작품 네. 인간의 어떤 모습을 자연과 대비해가지고 계속 네네네 그렇습니다. 나가는 네네. 아유,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 축하드리고요. 네. 너무 짧은 인터뷰지만 다음에 어떻게 시간 있으면 네. 자세히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누시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네네. 여기 오수선하고 그러니까 이 네.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패널이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예,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말이 행운을 가져다 준대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화가들도 말을 많이 거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행운을 가져다 준 거네. 어디서 찍었어요? 아, 몽골, 내몽골, 태산에서 찍었어요. 이거 찍으러 가서 고생 좀 했겠다. 아, 그냥 뭐 날씨가 비가 오고 그래서 조금 고생했지. 이 광야에 그 말처럼 뛰어다니면서 찍으려고. 이거 외에도 좋은 작품 많았겠네요. 네. 이 상황이 예, 예, 참 좋았어요. 네. 축하드려요. 네, 다음 네. 작품.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작품이 너무 재밌다. 그 대상하고 경합했겠는데. 아이고, 축하드려요. 우선 완성하죠. 근데 어디서 찍었어요, 이걸? 미얀마 가가지고. 어, 아까 대상 작품도 미얀마라고 하더라고요. 네, 미얀마 내 스타일이 다중 촬영하니까. 그래서 빛이 그렇게 들어간구나. 빛이 어떻게 저렇게 들어갔나 지금 궁금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미얀마 카드는 네. 저 빛이 유명해. 아 그래요? 그 빛 자체가 다 연출이니까. 너무 흔해 저 빛이 미얀마. 네. 거의 자연 빛이 없어. 다중 촬영을 이렇게 특별하게 하신 뭐? 내 스타일이니까. 아 스타일대로. 그냥 이거 다중 촬영 아니면 그냥 죽어 있는 사진 아니야. 네.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게. 네. 그래서 난 다중 촬영. 그래서 난 사진 속에 네. 그림을 넣는다. 아. 내 이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난 항상 다중 촬영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 선임들 작은 선임들은.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오는 거지. 걸어서 오는 걸 자동으로 찍은 거지. 예. 예. 그래서 나는 이 정지된 사진에 요걸 이제 동감을 넣어서 미술로 만들어준다. 예. 아삼아삼한 게 그렇게 뭔가 꿈속처럼. 그렇지. 저 종교 세계로 이렇게.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똑같아. 맞아. 구도의 길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다중 촬영으로 구현해 내신 거네. 그렇지. 예. 이번에 이 국전에. 미얀마, 캄보디아 사진들 너무나 많아. 네. 엄청 많아. 지금 많네요, 보니까. 대상도 그렇고, 엄청 네. 많아. 여기 옆에도 당장 있고. 다 비슷비슷해. 예. 네. 다중 촬영한 거는 그러면, 거기 가서 찍은 거 유일하게 요거 한 점인가요? 다중으로. 아니, 많죠. 엄청 막, 열흘간 찍었는데, 열흘간. 아니, 여기 이제 미얀마에서 찍은 사람들 중에서
다중 촬영을 시도하시고 그렇게 부상하신. 네, 안 보이더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 그냥. 근데 하나는 본 것 같은데 나하고는 좀 다르죠.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저기 우리 저 우리 식구들 다 와. 일로 와, 일로 와. 예, 유튜브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예.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이 작품 너무 멋있네. 입선 아깝다. 아깝죠? 아까워. 아주 애꼈던 작품인데 담배를 피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나 안 냈던 건데 예. 이번에 냈죠. 조금 아깝다. 외국 같으면 또 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못 그러게 하니까. 담배를 피는 데서 나서 금이 안 쓰다가 이 작품 색깔이 왜 이야 기묘한데 색이? 예, 기묘한 게 말고 여기 불상에 뭐... 불상에 사람들을 전부 집어넣죠 이렇게. 제가 설명해서 그 메시지 보낸 것처럼 예. 이 성불이 되려 그러면은 예. 모든 천태만상의 마음을 중생들을 다 끌어안고 갈 줄 알아야 성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성불이 된 부처는 얼굴까지에도 다 넣고 아주 예. 미완성인거를 좀 뺐죠 이렇게. 아 진짜 이미 심장하네. 아직은 미완성이 되는데 선생님이 해탈하셨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성불이 될 수 없는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끌어안고 심사위원들이 알아봤네. 네. 그래야만이 성불이 될 수 있다. 이 심사위원들이 이런 거 참 기가 막히게 의미를 집어내더라고. 내 공모전 저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겠죠. 와 네팔 건데 너무 인화가 좀 이상하게 됐다. 괜찮네요. 네팔 건데 가장 어렵게 사는 애들이 엄청나게 얼굴이 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출 우리나라가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예, 맞아요. 느낌 같다. 예예예. 축구 골대라고 해가지고 되는 건데. 네. 예. 야 작품 참 다큐하면서도 예. 예술성도 넘치고 작품이 좋네요. 아 정말 좋네요. 예예예.